안녕하세요. 원예 생리학 가르쳐주는 남자, 전남대 원생남 구강모 교수입니다. 광합성에는 엽록소와 카로테노이드라는 색소가 이용된다고 배우셨죠? 혹시 엽록소와 카로테노이드 분리하는 실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분리하는 실험 같이 보시죠. 오늘 사용할 식물 재료는 시금치, 당근, 그리고 빨간색 파프리카입니다. 먼저 색소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색소를 추출해야겠죠? 추출은 2g 정도의 시금치즙을 막자사발로 잘 마사해 준뒤 7ml의 아세톤을 넣고 다시 잘 마사해 주면 광합성과 관련된 색소들이 이렇게 잘 추출됩니다. 초록색으로. 이후에 물 1ml 그리고 핵산 1.5ml를 넣어주고 5초간 격렬히 흔들어주면 지용성의 물질과 수용성의 물질이 물 아세톤층과 핵산층으로 각각 녹아 들어갑니다. 이런 추출법을 액액 추출법, 영어로는 liquid to liquid extraction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층이 예쁘게 분리가 되어서 상층 액은 광합성 색소를 녹이고 있는 핵산이 진한 초록색을 보이게 됩니다. 베타카로텐이 들어있다고 배운 당근 그리고 빨간색 파프리카는 믹서밀이라는 실험 기구를 통해 신속하게 맛해 보았습니다. 이렇게요. 실제로 대학교나 연구소에서는 이런 기계를 활용하여 많은 시료들을 짧은 시간에 마사하여 추출합니다. 이렇게 색소를 추출하고 나면 이 색소 추출물에서 색소를 분리해야 되는데 이때 쓰는 것이 제 앞에 보이는 하얀색 알루미늄판에 실리카젤을 코팅해 놓은 실리카젤 방막입니다. 이 실리카젤 방막은 겉표면에 수산화기가 노출되어 있어서 다른 수산화기 혹은 극성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극성 물질은 천천히 이동상인 유격매를 따라 이동을 하고 비극성 물질은 빠르게 고정상인 실리카젤 표면을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극성의 차이를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하는 것을 Thin Layer Chromatography, 줄여서 TLC라고 합니다.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크로마토그래피는 화학에서 가장 기본되는 분석 방법 중 하나로 두 가지 이상의 섞여 있는 화학 물질에서 단일 성분을 분리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고정상과 이동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방법은 1906년에 러시아 식물학자가 엽록소 등의 식물 색소를 분리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TLC를 통해서 식물체에 있는 광합성과 관련된 색소, 그리고 빨간색 파프리카와 당근에 있는 색소인 베타카로텐을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출한 색소들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각각 작용기가 다릅니다. 이 작용기의 조금씩 다른 특성에 의해서 수산화기가 없는 베타카로텐은 핵산 아세톤 유기용매에 녹아서 실리카젤 위를 신속히 이동하고 수산화기가 많고 그리고 실리카젤과 상호작용이 많은 물질일수록 천천히 움직여서 TLC 방막 밑에 남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통해서 광합성과 관련된 식물 색소들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출해 놓은 색소 추출물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추출물을 방막 표면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때 쓰여지는 도구가 모세관이에요. 모세관은 매우 작은 내경을 가진 유리관으로 추출액과 만나면 모세관 현상을 통해 유리관으로 용액이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된 추출액을 방막에 수직으로 접촉을 시키면 건조한 표면으로 추출액이 옮겨갑니다. 옮겨진 점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게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하면서 입으로 불어서 말리면 방막이 준비가 됩니다. 분리를 위해서 핵산 아세톤 7대3으로 만들어 둔 이동상인 유기용매를 비커에 먼저 넣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방막을 평행으로 조심히 넣으면 추출물에서 색소의 분리가 시작됩니다. 이때 유기용매의 높이는 방막에서 추출액이 위치한 높이보다 낮아야 합니다. 유기용매가 원하는 물질들을 녹이면서 올라가고 물질의 극성의 차이가 고정상에서의 이동 차이를 만들게 되어 물질이 다르면
이동한 거리가 다르게 됩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하여 전체 용매가 이동한 거리에서 특정 물질을 이동한 거리의 비율을 측정한 값을 RF 값이라고 하고, 이 값은 물질을 정성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TLC 상에서의 점의 크기는 분리된 물질의 농도와 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품의 농도와 비교하여 미지의 물질의 농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량 분석이라고 합니다. TLC는 정교한 정량 정성 분석은 어렵지만 짧은 시간에 물질을 분리할 수 있고 대략의 농도를 알수 있게 도와주어 신속하게 많은 물질을 검색할 때 쓰이곤 합니다. 아직 우리 TLC 결과를 확인해 보지 않았네요. 밑에 시금치부터 보면 네오잔틴, 바일러잔틴, 루테인, 클로필 B, 클로필 A, 베타카로텐 이런 물질들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근은 베타카로텐이라는 카로테노이드만 유일하게 검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파프리카는 약간의 베타카로텐과 그 밑에 있는 큰 비교적 큰 전체 농도의 3분의 1 정도 되어 보이는 큰 빨간색 색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색소는 아마도 캡산틴인 것 같습니다. 다른 논문이나 문헌을 찾아보니까 빨간 파프리카의 메이저로 있는 색소는 캡산틴으로 보통 30에서 40% 정도 차지를 한다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시금치 같이 녹색 식물에도 황색의 카로테노이드라는 색소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이 황색의 카로테노이드는 식물에서 연록소 A와 연록소 B가 흡수하지 못하는 영역의 빛을 흡수하여서 광합성의 효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한 과도한 빛 에너지가 광합성 기구를 손상시키지 않게 광보호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베타카로텐은 우리 사람들이 먹었을 때 체내 흡수되어서 비타민 A의 전구체가 되기 때문에 프로바이타민 A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색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